처음에 애터미는 비전을 못 받고 이제 대만이 이제 제 산하 쪽에서 리더가 나왔을 때 그 리더를 보면서 그냥 막 가슴이 얼마나 제가 뛰었는지 몰라요. 야, 이 대만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다라는 그게 막 가슴이 너무너무 뛰더라고. 그때 같은 그 마음이 회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 마음이 그냥 탁 들면서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야, 이 진짜 대단한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다. 어? 지금은 일일이 가서 만나갖고 애터미가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김연숙 치고 들어가 봐. 이게 끝난 거야 이제. 명함을 할 필요도 없어. 그 다 만들어서 카톡에 카카오톡에 해갖고 알만한 친구들한테 삑삑 다 보내는 거야 이제. 그럼 지네가 가서 들어가서 봐. 근데 지금 이게 기회가 뭐냐 하면 이 코로나로 와갖고 사람들이 움직이질 못하잖아요. 근데 다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냥 뭐 핸드폰 들여다보고 이 컴퓨터 들여다보고 하는 세상이 이제 돼버렸어. 그 일부러 가서 이제 만나지 않아도 돼. 근데 그게 이제 한 3월달 정도 되면 오픈할 것 같아요. 하여튼 그게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는 중이라. 그리고 회장님 강의 중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? 1%가 99%를 지배한대잖아. 1%가. 지금도 저는 1%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잖아. 저는. 응? 99%를 지배한대잖아. 끔찍스럽지 않아요? 무서워. 무서워. 야, 저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? 끔찍스러워요.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애터미 사업이 뭐 안 되는 것 같아 할까 말까 포기할까에 포기하실 분들은 얼렁얼렁 하셔. 그냥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냥. 10년 전에 애터미를 만나서 선택한 것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.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롭지 않다라고 하면 애터미 안 했을 경우에 10년, 20년 후에도 여러분들의 삶은 풍요롭지 않아요.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요, 안 그래요? 뭘 해서 한 달에 5천만 원 벌 수 있는 게 있냐고, 뭘 해서. 지금도 애터미가 힘들어요, 어려워요, 나 이러는 사람들 보면 그 애터미보다 더 쉬운 거 있으면 가서 하라고, 그러면. 더 쉬운 거 있으면 가서 하라고.